안녕하세요. 내러티브 아키텍츠 황나민입니다. 지난 2022년 말 챗GPT가 공개된 이후 저희는 이를 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테스트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오로지 인공지능만을 사용해서 설계 공모의 전 과정을 밟고 제출까지 하는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본 공모는 작년 5월 진행된 다도해 해상서부 조도 체험학습관 설계 공모인데요. 지난 1년간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희의 결과물들은 다소 뒤떨어져 보이기도 합니다. 다만 이를 공개하는 것은 건축에서의 구체적 인공지능 활용에 있어 저희의 실험 결과를 공유하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에서 설계 자동화 모델 구현하는 이신우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계 자동화 모델과는 다르게 건축가분들이 주체가 되어서 현상 설계라는 굉장히 복합적인 업무를 자동화한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러티브 아키텍츠 김시홍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적인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화된 결과물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AI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을 해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상 설계는 다양한 건축가들의 제안을 받아 발주처의 의도와 대지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안을 선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건축가들로서는 당선이 된다면 자신의 건축적 아이디어를 인정받는 기회가 되지만 당선 유무를 알 수 없는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더 적은 시간과 노력으로 더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으로부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현상 설계 프로세스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사항과 대지 조건을 이해하는 해석, 조건들 속에서 건축적인 전략을 생각하고 개략적인 컨셉을 도출하는 구상, 그리고 그 구상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지, 대지에 놓여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더 좋은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를 탐색하는 설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리는 이 세 단계를 각각 챗GPT, 미드저니, 그리고 라이노 파이썬 베이스의 설계 자동화 모델로 테스트해보기로 했습니다. 챗GPT에게 설계 공모 지침서를 학습시키고 요약하여 설계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요약, 정리, 그리고 추상적 답변에 특화된 챗GPT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작성된 설계 전략은 제출물인 설계 설명서에도 활용되었습니다. 미드저니 프롬프트를 작성하기 위한 키워드 추출까지 완료하면 챗GPT가 해야 할 일은 끝입니다. 10분 정도 소요됐네요. 미드저니에 챗GPT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이미지 프롬프트로 사용해 현장 경관 사진도 함께 학습시켜 투시도를 추출합니다. 5분 만에 키워드에 부합하는 이미지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 적합한 이미지는 한정적이라 선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이미지들은 주로 둥글게 말린 매스에 의한 중정, 분산형 배치, 그리고 산과 바다의 풍경에 순응하는 낮게 깔린 형태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지들에서 반복적으로 보이는 요소들을 종합하여 레디얼, 클러스터, 컨텍스트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뽑아냈습니다. 레디얼, 클러스터, 컨텍스트 이 세 가지는 건축 설계 자동화 모델을 위해서 충분한 컨셉을 제공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디얼은 개별적인 건물의 형태들을 규정할 수 있고 클러스터는 이 각각의 건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묶어야 되는지를 규정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컨텍스트는 이렇게 만들어진 안들을 필터링하고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작동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건축 설계 자동화 모델을 만들 때는 건물의 시작점을 잡기가 매우 힘든데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레디얼이 컨셉이기 때문에 한 점만 잡으면 건축물의 시작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다른 프로젝트들보다는 굉장히 쉽게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지의 영역 중에서 저희는 건물들이 지어질 수 있는 위치들을 먼저 규정을 했고요. 이 후보군들을 돌면서 중심이 정해지면 이 중심에서 뻗어나간 형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형태는 아메바처럼 불규칙하게 뻗어나간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외곽의 복잡한 형태를 먼저 다듬고 그렇게 다듬어진 형태가 면적을 초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정을 만들면서 면적을 맞춰주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된 형태는 피자의 형태를 띠게 되는데요. 저는 이 피자들을 통합하면서 설계 공모의 면적표를 충족하도록 모델을 구현했습니다. 이 설계 공모 면적표는 저희가 통합적으로 배치하고 싶은 실들끼리 묶어서 JSON이라는 형태의 데이터로 입력해 주었고 결국 이 하나의 큰 피자가 평면 분할을 통해서 이렇게 묶어진 실들의 평면으로 분할되게 됩니다. 평면 분할까지 완료가 되면 하나의 케이스가 완성이 되는데요. 저희는 이 케이스들을 모두 정렬한 다음에 저희가 현상 설계로 제출하고 싶은 안들을 골라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평면 조직을 도면화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최적화된 실내외 투시도를 선별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 설계 공모에는 프로젝트별로 특성화된 구조, 기계, 전기 등의 설비 계획 역시 필요한데요. 우리의 공모유광에 제시된 요구 조건을 입력해서 학습시킨 후에 건축계획에 적합한 설계 내용을 텍스트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한 키워드를 이미지 생성 AI를 통해 다이어그램화하였고 이 텍스트와 이미지를 설계 설명서에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천천히 이 영상을 제작하는 지난 1년간 건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은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단계에서의 활용을 넘어서 결과물을 제작하는 것까지의 공모의 전 과정을 밟아가면서 툴을 넘어서 판단의 단계를 넘보는 인공지능의 구체적 활용 가능성을 테스트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가 한 프로젝트가 건축가가 주체가 되어서 챗GPT와 미드저니를 사용했을 때 건축의 주체성을 잃지 않고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첫 번째 사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프로젝트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 기술들을 조금 더 깊게 건축적으로 탐구하고 의미를 규정할 수 있는 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AI 프로그램은 건축적인 도구로서 시간을 줄여주는 차원을 넘어서 개인의 경험과 상상을 바탕으로 한 이미지들 이상의 것들을 검토하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점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